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갈급하고 고단한 심령들을 이 자리에 모으셨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찬송 귀하게 받으시고 이 예물 주님의 마음처럼만 온 땅에 나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미천한 종을 다시 한번 주의 자비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아시는 대로 성경 기록대로라면 한 1년 반 정도 머물렀었어요. 1년 반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당시 개념으로는. 다른 곳에는 그저 몇 주, 또 며칠, 몇 달 이 정도였는데 고린도에는 한 1년 반가량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와서는 무려 거의 배에 해당하는 3년가량을 머물게 돼요.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야 에베소는 좀 환영도 하고 살기 괜찮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그의 서신 속에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슬쩍 흘려놨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본문 한 군데를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8-9절인데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자, 오순절까지 머물겠대요.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없었어요? 많았어요. 여기서는 심지어 죽을 고비를 몇 번 겪게 됩니다. 아주 혼이 납니다. 아주 끔찍했던 고린도 도시만큼이나 끔찍했던 도시인데 여기에 거의 갑절에 해당하는 기간을 머물게 돼요. 그 이유는 딱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 뭘 말하겠어요? 복음 전도의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 뜻이에요. 그 이걸 뭘 말하는 걸까? 이런 거죠.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시원찮은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말하자면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이니 선수들이니 와서 한 달가량을 여기에서 벅적벅적 할 겁니다. 그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88 올림픽 때 제가 담당했던 선수단이 터키 선수단이었어요. 그때는 태권도가 정식 종목에 채택이 안 됐을 때인데 태권도 선수단을 맡았었어요. 근데 누가 따라왔는가 하면 종교 경찰이 따라온 거예요. 혹 선교 당할까 봐. 그래서 선수건에다가 막 성경을 써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장충체육관 지금 헐어졌는데 거기에 가서 시범 경기를 할 때 터키 말을 알아야 뭐 응원을 하죠. 그러니까 산터키 터키야 어디로 가느냐 그래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은 자꾸 터키 터키 나오니까 어쨌든 뭐 응원 간가 보다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기 광대하고 유한 문이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 어마어마한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내가 대적이 많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 오순절까지 더 머물러야 되겠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에베소 지역에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게 뭘까? 이때가 5월입니다. 5월이 되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근데 이 여신은 누구 딸인가 하면 그리스 신화의 가장 대표적인 신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제우스는
아들을 딸을 하나씩 두죠. 설화에 의하면 아들이 누굽니까?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는 능력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데미는 바로 이 에베소에서 태어났다는 설이 있어서 여기다가 신전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 이 아데미는 아주 관능미가 넘치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하면 성을 상징해요. 그 이면에는 단순한 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건강과 풍요, 다산 이런 것들을 보장한다는 신이 아데미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신전 하면 파르테논 신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것도 대단한 신전인데 그 파르테논 신전에 무려 4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건립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로마 제국하에서 도처에서 살던 시민들이 5월만 되면 이 에베소로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참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소원을 갖고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풍요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의 그 본성적인 소원이라는 것은 고대 시대나 뭐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요즘도 두 가지 얘기 빼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건강, 그 다음에 잘 사는 거, 전부 이거거든요. 그게 인류의 요원한 과제였죠. 이렇게 해서 5월이 되면 한 달 동안 세계 각처에서 에베소 도시로, 이 에베소는 특히 아시아를 시작하는 관문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축제가 벌어져요. 예배가 벌어져요.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데미 신의 모형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은으로 조각을 만들어서 참배객들에게 팝니다. 근데 요게 한 개만 파는 게 아니라 가족 수대로 팝니다. 우리 가족이 다섯 명이면 다섯 개를 사가야 돼요. 그 왜 사가느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낙골당처럼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아데미 모형의 스몰 사이즈 신을 모셔놔요. 그리고 매일 정한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또 일상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달가량은 본토로 에베소 본 성전으로 와서 그 신을 본격적으로 섬기고 그 모형의 신을 또 갱신해가는 겁니다. 새롭게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망할 수가 없는 종교 장사입니다. 원래 그 사회학자들 얘기 중에 하나가 좀 비꼬는 패턴이긴 하지만 종교 장사만큼 망하지 않는 장사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모텔 숲 속에 항상 붉은 십자가의 숲이 패키지처럼 같이 있어요. 밤새 죄를 토하고 또 그 죄를 속죄받아야 되니까 이 같이 패키지 상품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 세상물정사회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사회적인 그 비평거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씁쓸한 얘기죠. 그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 도시의 그런 상징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5월이면 1년 벌이를 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사가 되는 겁니다. 수시로 참배객들이 몰려오고 심지어는 그 신전 안에 은행이 설립이 됩니다. 돈이 하도 흐르니까. 그리고 은행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금융권의 중심이 됩니다. 또. 자, 그러면 사람이 돈 생기고 시간 남으면 하는 짓이 뭘까요? 죄밖에 짓는 게 없거든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게 에베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메드리오라는 이 은장색, 이 사람은 누군가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사람은 길드, 상인조합의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길드라는 말은 그 당시 상인조합이죠. 그 조합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파워도 있고 인적인 네트워킹도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여론을 쥐락피락할 수 있는 실력자예요.
어느 날부턴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자꾸 결산을 해도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그럴까? 누가 중간에 뚱쳐먹나? 해서 CPA를 동원해다가 막 회계감사를 해보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분명히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고 파보니까 뜻밖의 원인이 발견이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3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복음이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들어와 있지 않을 때니까 그냥 도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 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하나의 그 이론들을 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쉬우니까 그냥 바울이 선포한 그 내용들이 철학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도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이 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보세요.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뭐가 있었으니?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크리스찬들의 별명이 소동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발닿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났나 보십시다.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얼마나 돈벌이가 잘 됐으면 풍족하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가감 없이 씁니다. 그리고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데메드리오가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인적인 상인들, 네트워킹들을 동원해서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왜 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나 봤더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몇 해 전에 들어와서 저 두란노 소원이라는 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전한 그 도의 영향력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선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나 한번 보십시다. 19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앞을 보세요. 어디에서 날마다 강론했어요?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유명하죠. 근데 이 두란노는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이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인 티란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았어요. 웬 철학자가 돈이 많았을까? 근데 이 시대의 풍조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철학자들이 철학 강연을 하면은 그 강연을 들으러 모여드는 사람의 수에 정비례해서 강연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학원 강사 같은 거죠. 뭐 한 달의 수입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티란노스라는 사람은 굉장한 언변의 나름대로의 철학 세계를 갖고 있어서 강연하면 돈벌이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아진 재정으로 서원을 하나, 개인 서원을 만든 겁니다. 기독교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티란노스 소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에서 누구든지 와서 강연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도 그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단 차별을 뒀어요. 다른 철학자들은 강연을 하고 나서는 그 대가를 받았죠.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저 철학자들과 같이 요를 받게 될 경우에는 내가 전한 복음이 저런 사람들의 철학과 똑같은 취급이 될까 봐 일절 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격렬한 반대도 있었고 무서운 핍박도 있었지만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바울은 뚜벅뚜벅 밀고 나간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툭툭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담벼락에 공을 치는 기분이었어요. 탕탕 튀는데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제대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꽂히기 시작하자 그 돌짝박 같은 심령들이 서서히 미진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어떤 결과가 나왔나 한번 보십시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 그랬어요? 논리력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의 수사력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20절에 정확히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뭘 얻었다고요? 뭘 얻었다고요? 세력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인 세력을 규합하거나 만들어서 한 공동체나 시대를 이끌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뭐가 세력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이 돼야 돼요. 우리 삼일교회가 제대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바울이 고집스럽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 도시에 살던 죄악을 물먹고 토하듯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경제적인 손실을 각오하고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불 태워버리고 삶을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는 아데미 신전을 걸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걸음하지 않죠. 아데미 신전을 가지 않으니까 자연히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경제활동에 지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지장이 온 겁니다. 데메드리오가 이것을 간파한 거예요. 도대체 왜 수입이 줄어들까? 보니까 이 예수쟁이가 전한 복음, 바로 그 도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하는 기가 막힌 사회 대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밀어붙였나요? 무슨 무브먼트를 했나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래서 문제니 저래서 문제니 많은 진단들을 쏟아냅니다. 진단에 따른 처방들이 튀어나옵니다. 다 일리가 있고 옳아요. 그런데 그 처방과 진단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문제는 간단한 데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술하신 심플 리스트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보내주셔서 아주 귀한 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문에 이분이 직접 겪은 에피소드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 막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수도가 터진 거예요. 꼭지가 터져나간 거예요. 물이 콸콸 쏟아지니까 갑자기 집이 물바다가 됐겠죠.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애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와이프도 여보 당신 그러다가 직장 늦어 빨리 나가 그러니까는 이게 뭐 고무 박킹을 만져도 안 되고 비닐봉지로 씌워도 안 되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더래요. 이 슬그머니 집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더랍니다. 좀 이따 들어오더래요. 여보 됐으니까 빨리 출근해.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나가서 계량기 수도 그거 원 파이프를 잠그고 왔다 그러더래요. 그 단순한 처방이 단순한 진단이 수도꼭지만 붙들고 씨름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당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부속을 갈아끼고 고치길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 파묻혀 있다 보면 문제는 의외로 다른데 단순한 한데 있다는 사실을 늘 놓치고 삽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런 처방 저런 문제 진단 쏟아 나오는데 그 말이다.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뭘까요? 진짜 문제는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과 그 믿음을 회복할 때 그리고 모든 교회가 강단에서부터 복음에 집착하기 시작할 때 문제 해결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에베소라는 이 거대한 우상의 도시가 대변혁을 시작하고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근간에는 외로운 한 사도의 고집스러운 복음 전파와 가르침이 있었어요. 무슨 운동을 한 게 아니고 무슨 수단을 쓴 게 아니에요. 자, 그러자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도시의 사람들을 자기 네트워킹을 동원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앞을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명분은 종교적인 명분을 내걸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에베소의 큰 신, 이 아데미 신이 폄하되는 거 아닙니까? 명분은 그랬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앞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돈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이 데메드리오가 종교라는 명분을 빙자해서 그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동하는데 제일 써먹기 좋은 툴이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시대적으로 잘못될 때 백성들은 우민화되게 돼 있어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이는지 알지 못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뭔지를 알고 모이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아니요. 왜 모였는지, 누구를 향하여 고함을 지르는지, 왜 떠밀려 다녔는지 모르고 모였다. 태반이나 몰랐더라. 이게 우민화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종교의 결과물들이에요. 심지어 34절을 보세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몇 시간이나? 두 시간씩이나. 우리도 한번 두 시간 해볼까요? 두 시간씩이나 무슨 소리를 떠드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늘 역사적으로 대중의 소리가 그렇게 옳았던 적이 없어요.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현장이 십자가 현장입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대다수의 청중이 예수를 향해 그가 죽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정치적 요구에 편협해서 편승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한 아이다.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청중이고 대중이에요. 우민화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대한 도시에, 그와 같은 거대한 도시에 한 외로운 사도의 복음 전하는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의 삶을, 사람들의 가치를 뚫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한 사람의 외로운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머물고 가고 서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야 돼요. 위험한 발언이지만 맞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의 설득력이나 논리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가 전한 복음, 유대 그 에베소 장로들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해변가에 그들을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20장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장 32절 다 같이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그랬습니까? 성도들 부탁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교회를. 결국 시대를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도 강북에 있지만은 조금 더 깊은 저 고대 쪽 강북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교회는 60, 70년대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살짝살짝 욕도 잘하시고 특별히 많은 은사가 있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는 구름대 같은 인파가 따라다니고 몰려다녔어요. 와와 했어요. 교회가 막 그때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질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일어서질 못했죠.
자꾸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4천 명까지 모이던 교회가 몇백 명으로 나락에 곤두박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일 가슴이 타는 것은 장로님들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다시 그 옛 영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 별별 의논을 다 하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좋다는 프로그램, 좋다는 사람 다 세워보고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젊은 목사님이 한 분, 좋은 분이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초청으로 몇 년 전에 거기에 집회를 갔었습니다. 집회하는데 둘째 날 이제 당회실에 장로님들이 쭉 들어오셨어요. 인사를 하러. 다 앉아서 이제 담소를 하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방금 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정말 다 해봤습니다. 원 없이 다 해봤습니다. 좋다는 사람도 세워보고 난다긴다는 프로그램들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작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인 것을 몇십 년 동안 지불한 대가를 통해서 결국 깨달았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쪽으로 아주 교회 방향을 잘 틀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고목에도 꽃이 피는구나 할 정도로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여러 말들이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없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결국 이 에베소라는 이 어마어마한 우상의 도시를 무엇이 소동케 하고 뒤집어 엎었습니까? 바울의 논리력이나 무슨 운동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그가 선포했던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는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합니다. 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모두 땅 끝까지 우리나이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넘들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한번 서신 채로 눈을 감고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잃어버렸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허기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 앞에 웅덩이가 놓여지고 담벼락이 둘러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인생의 길을 만날지라도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순간 거기에 길이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마라나타